이번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감사함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제가 왜 삶의 만족도가 낮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네.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다 당연한 거야. 우리 대표님도. 네. 저 매일 반성해요. 자반은 저 매일 얘기했어요. 네. 감사함이 없구나. 근데 이제 이것도 저도 어느 분의 신도로서 네. 이제 감사는 내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함. 저는 감사함이라는 거 단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돼가고 안 돼가는 거는 그 감사한 마음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 안 되고 저도 쭉 해왔던 거니까 몸에 익어서 마련이 돼 있는 거야.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함이나 열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제 쭉 하면서 사람의 욕심은 이래. 내가 전달에 이렇게 너무너무 괜찮았어. 금전 버는 거며 내 입신양면으로 고걱적에 근데 이번 달 좀 이상해. 며칠만 이상 사람은 움츠라는 거예요. 네. 장사하는 사람도 전날 100만원 팔았는데 오늘 10만원 팔아서 겁나게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성격도 바쁘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 한없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지금 오늘 주어진 거에 매사에 하루하루 감사하면 그렇게 급할 것도 없거든. 근데 저는 요 얘기를 드린 게 그런 좀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신도들에 대한 마음가짐도 좀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께서 재수를 주시든 이런 뭔가 PR 받게끔 해주시든 네. 감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함 맞아요. 많이 없어요. 있는 분도 계세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부담이잖아요. 네. 신령님이 내 부모이고 맞아요. 저도 내 신령님 전에 효도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고 성관에서 그래요. 제일 좋아하세요. 그거를 예의 받은 제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마음의 정성이야. 5만원이 됐던 2만원이 됐던 좀 괜찮아 나는 20만원을 내던 어떤 그런 거 너네들 한 달에 촉값 정확히 이만큼씩 내 하질 않아요 제가.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 속을 보고 있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 초가 본인들의 신체거든. 이 초를 태운다고 하는 거는 그 초가 몸에 사람 몸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불살라서 공을 들이는 건데 그 뜻을 몰라서 그런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네. 초는 본인들의 신체예요. 사람의 몸을 태워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리물로 해서 초가 불을 밝히면서 거기다 정심을 해서 그리고 그 집 조상도 왕래하는 거예요. 쌀이 길이 되는데 그래서 쌀 공양, 초 공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세상에 신령님이 제자가 다 물어봐서 했으면 본인도 잘 되면 예의를 갖춰야 돼. 감사한 거. 그거는 맞아. 우리 이런 거 좀 태도 갖출 필요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려면 네. 나쁘게 하는 사람 선생님들을 욕하기 전에 네네. 나쁘게 만든 우리들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집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그거를. 네. 내가 나아지면 자기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부담 선생님들이 이래서 보는 거고 그쪽도 마찬가지야. 맞아. 빨 때 딱 꽂으면 쫙 빠르려고 해. 진심을 가지면 선생님들 이렇게 외동 때 누구나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선생님들이야. 나 이렇게 갈 거야. 열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으로 배신당하고, 반복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변하는 거야. 맞아.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만, 왜? 나는 멋있게 무당생활 하다가 마감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런데 선생님들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집들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태도가 선생님도 정직하게 네. 녹수 선생님이 이 시청자분들 신도분들도 네. 정확하게 감사함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네. 예의를 갖추고 네. 선생님도 정직하게 네네 캠페인 너무 좋죠 캠페인
근데 너무 잘하는 이쁘시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거기는요 네. 정말 내가 그 와서 전화 실력님 자리에 전화하는 모습 보고 알아. 나 마음을 싫었는지 안 싫었는지 너무 이뻐. 네, 그걸 통해서 좀 감사함을 다 같이 갖는 마음으로 선생님도 좀 이렇게 정직하게 지금 하시는 대로 쭉 가주시고 신도분들 보시는 분들 저는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새로 오시는 분들 네. 또한 좀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너무 감사하지. 그 매사에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면 네. 삶의 그 만족도도 높아지고 살아가야 되는 의미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매사에 감사하고 산답니다.